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평안하셨어요? 네. 여러분의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의 강한 인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록다운 기간이 한 주간, 한 달간 더 연장됐습니다. 지난달 말로 끝날 것이라 예상했지만 지역 전염 감염이 확산되면서 더 연장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시드니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교인들과 통화를 하다 보니까요, 적지 않은 분들이 상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생각의 싸움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 참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또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인성을 알고 싶으면 그가 처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사실 같은 상황이라도요 사람마다 그 반응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는 상을 바라보고 또 해석하는 생각 자체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 때문에 행동의 차이가 일어나고 또 이로 인해서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요 사람들은 이 생각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심리학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도 생겨나고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삶을 바꿔내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몇십 년간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긍정적인 사고 운동, 이것이 대표적인 거죠. 긍정의 힘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적극적으로 바꿔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내기 위해서는 생각에 대한 접근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자는 식으로 인생을 바꿔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자체로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성경은 인간의 창조에서부터 타락, 그리고 심판과 회복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만이 우리 인생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십시오. 혹시 상황이 어렵다고 상황을 바꿀 수 없으면 내 생각이라도 바꾸자, 긍정적으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혹시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각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는 오늘 말씀이 인간이 가지는 생각의 정체를 밝히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인생을 풀어가야 될까, 그것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참 귀하게 여기는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스페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에 해당하고 또 그 가운데서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 가장 빛이 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로마서 8장이 복음의 진술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는가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요 좀 로마서 8장을 처음부터까지 잘 정독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는 깊은 사랑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8장의 교훈들 중에서 생각에 관한 부분들에 좀 집중하길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생각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혹시 평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나는 평생토록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꽤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어떠한 신비한 현상으로 여기고 그 음성을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택한 모든 자녀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적합하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인데 이 통로가 막혀 있거나 단절돼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생각에 대해서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생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태어날 때 우리가 입게 되는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 모두가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육적인 존재가 된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하지 못한 채 인간은 결국 영적 기능이 망가진 채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전쟁터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만 하면 이 땅을 고쳐갈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질 텐데 영적으로 망가진 채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육신 때문에 결국 생명이 아닌 죽음을 향하는 소망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는지 그 영적인 원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5절서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그 원리를 밝히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회복시키겠다고 했던 수많은 노력들이 이 하나님의 원리와 맞지 않았다면 다 헛수고였음을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다.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구별된 기관처럼 둘로 나누어졌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느 때는 육신의 생각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영의 생각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영의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저 육적인 생각으로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가던 그런 이기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사실은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 되는 일을 자초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법이 엄연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복당하지 않는 완악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악착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속여서라도 내 것으로 뺏어와야지만 나와 내 가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전쟁의 역사예요. 그때는 정말로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인간도 동물처럼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그런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빼앗아서 채우는 삶이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은혜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드디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후로 하나님의 경험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강합니까?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근데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공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의 공급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하실 일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이 더 이상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과 평안의 삶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받던 육신의 생각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둘씩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웠지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심령의 대청소를 하시는 거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비어진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채워나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채우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생각 자체의 경향성이 죄를 향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영의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내 생각은 언제나 영적 전쟁터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드니의 상황이 여러분의 생각처럼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의 이 기대와 다르죠. 예측 불허예요.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 머리를 붙잡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자꾸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상황과 말씀 속에서 자꾸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잘해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자꾸 우리를 영적으로 주저앉는 그런 공격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공격들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 뜻 따르기 싫고 정말 주저앉고만 싶고 숨고만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후에 뭐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나는 너희들 조금만 사랑할 거야, 이만큼만 사랑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또 네가 하는 것 보고 내가 사랑을 얼마나 줄 것인지 결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약속하세요? 내가 내 백성, 내 자녀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사랑을 받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의 배후에는 사탄의 속임수가 있어요. 마귀의 속임수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다처럼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처한 상황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에게 서운하지 않으세요? 주님께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에 잘못된 감정과 오해된 그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여러분 그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상황이 전쟁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상황이 전쟁터가 아니라 내 생각이 전쟁터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생각의 싸움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것을 잘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장에 보면 7장 말씀이 나오는데 7장 21절부터 24절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잘 관찰했더니 아, 내 마음에 두 가지 자아의 마음이 있구나. 이 두 가지 마음이 있구나. 이 마음은, 이 생각은 서로 싸우는구나. 자꾸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지만 이 죄된 생각에 자꾸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던 겁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뭡니까?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각의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영적 혼란을 경험할 때 감정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 전쟁터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생각의 싸움에 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승리하는 법이에요. 그러니 결단하십시오. 나는 육의 생각에 지지 않을 거다. 자꾸 육의 생각이 들어올 때 거기에 지지 않을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이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달라야 돼요. 거룩한 생각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은 우리를 언제나 예수님 믿기 전에 옛 추억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거기에 지지면 안 돼요. 민수기 1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요, 광야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을 그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을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했어요.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만나가 없었으면 그들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생각을 놓치고 육적인 생각이 빠졌을 때 그들의 죄된 과거를 그리워하다는 거죠. 세상을 사모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양식, 그 은혜의 일들을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불평과 원망으로 광야 땅을 벗어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그들을 징계하셨던 거예요. 너 그런 생각으로 이 광야 땅을 건너갈 수 없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낼 수 없어.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서 징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불안한 그 조각을 갖고 인생 전체, 특히 하나님이 이루실 인생 전체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상황이 어려웠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세상적인 생각, 특히 악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육신의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런 육신의 생각이 정착하는 것은 막아야 돼요. 자리 잡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 들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자꾸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무섭게 매섭게 들어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의지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황의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적인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신다, 주장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까지 확장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참 갖고 싶어하는 그 눈이 있어요. 뭐 천리안. 천리안이 뭡니까? 천리까지 볼 수 있는 눈. 이 천리안만 있으면 인생은 성공한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리안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들이 정말 작게 보이는 겁니다. 어려움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커 보이잖아요.
그러나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보면 작아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시드니가 굉장히 커 보여도 저 우주에서 시드니 보면 얼마나 시드니가 작은 존재인지 아세요?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의 눈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제대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제대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등불은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 뭡니까?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분별해서 가도록 만드는 역할이 있고 또 하나 뭡니까? 내가 지금 어떤지 내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요.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생각하게 되면서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고 또 성령님의 눈이 우리 안에 있으면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분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역사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여러분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말고 거룩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방향을 바꿔야 돼요. 거룩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하실 좋은 일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주님 이루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대로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을 하나씩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부터 55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자막 보고 우리 영상 보시면서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안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넓다, 깊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혼란스러울 때요 그거 갖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내 혼란한 생각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정리해 주세요. 성령님 내 생각을 좀 정리해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하늘씩 정리해 주세요. 말씀 읽으면 정리하시고 특별히 내 안에서 생각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길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어느 하나도 당신의 음성을 포기하지 않고 알려주세요. 다 알려주십니다. 복종을 하면 생각이 정리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복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혼란한 마음들, 혼란한 생각들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내 이 혼란한 마음들, 내 정말 이 육적인 마음들이 정리되길 원합니다. 성님 정리해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소망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과 말씀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면서 어쩔 바 모르는 아버지, 연약한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 가운데서 어쩔 바 몰라서 아버지요 고민했던 적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거룩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생각의 싸움에서부터 이기기도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 한 명 한 명들 받아 아버지 만져주시고 그 머리 안수하여 주시사 주여 그 생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